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제품들로 진행한 무락스 대전 파트 4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무락스 대전 파트 4 제품들은 구독자님들이 무상으로 제품 지원해주신 무락스들만 모아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품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8도 습도는 76%입니다 게러지에 에어컨 좀 틀었는데 지금은 껐습니다. 로터스 스피드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고체악수로 유명한 스위스백스의 로터스 스피드입니다. 열대 과일 향이 나면서 작업성도 매우 쉬웠습니다. 슬립감도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높은 편으로 100ml에 13,800원입니다 코우케미의 S002입니다. 코우케미 원브랜드 세차 때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기름지고 광도, 슬립감도 좋았던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스위스백스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100ml에 13,600원입니다. 두 제품 모두 500ml 용량이라 6만원이 넘는 판매 가격이 쉽게 구매하기가 어려운 높은 가격이 단점입니다. 케미컬 향이 나는 게 코우케미 케미컬의 특징이었습니다. 정전기가 많이 나는지 이 타올이 털이 빠져요. 약간 정전기가 일어나서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작업 후 타올의 털들이 달라붙는 정전기가 많게 느껴졌고요. 새 타올을 꺼내서 사용해도 복숭아 털 같은 극세사들이 도장면에 붙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그린 세라믹 디테일러입니다. 이 제품도 코우케미처럼 극세사가 달라붙는 느낌이라 새 타올을 사용하니 조금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세탁한 타올로 사용했는데 코우케미와 니그린 제품은 타올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되게 이쁘지 않아요? 파이어볼에서 나오는 구독자님이 라벨까지 해서 소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홈드서울 킥 디테일러입니다. 최근 신제품인 식스센스라는 무락스도 나왔는데 구형 버전인 이 제품은 어떤지 코팅을 해봤습니다. 향도 고급스럽게 좋은 편이고 작업성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오유 같습니다. 향이 되게 좋아요. 오. 어반슬리크 슬릭 울트라 제품입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입니다. 케미컬 향이 나긴 했지만 심하진 않았습니다. 뿌리고 펴바르는데도 사라지는 쉬운 작업성에 광도도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500ml에 42,000원으로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펴바르는데 없어져요. 케미컬 향이긴 한데 오, 작업성 엄청 쉽네요. 좀 부들부들합니다. 오, 작업성 좋네요. 되게 조금 광도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잃어버리기 딱 좋지 않아요? 어디다 보관해? 미세 트리건데 미스터리가 제가 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카프로 1호도 2.0입니다. 2.0 이게 이렇게 안 나가. 끝까지 눌러야 나갑니다. 이게 좀 불편하다. 분사도 엄청 넓게 되고 이렇게 퍼져요. 카프로 리로드 2.0입니다. 사이즈가 작게 출시한 건 만족스러웠지만 가격이 500ml에 45,900원으로 쉽게 구매가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트리거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스타일이었지만 작업성은 쉽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캄던 노블 쉴드 캄던 노블 쉴드입니다. 3PH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캄던 브랜드입니다. 작업성은 쉬운 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펴바르는데도 사라지는 쉬운 작업성입니다.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울트라 슬릭 디테일러입니다. 줄여서 세일 슬디. 이름을 짧게 만들어주면 기억이라도 잘할 것 같습니다. 자몽 같은 과일 향이 났고 작업성 슬릭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작업 좋아요. 작업성 어디 갔지? 뭐 금세 없어집니다. 미세 트리거는 이런 식으로 돌리는 루미너스 블랙 그래핀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도 작업성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또 미세 분사. 으이, 너무 세다 이거 진짜. 펴바르고요. 작업성은 좋습니다. 네. 오늘 제품들 다 작업성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도장면에 왁스를 발라. 50팩토리 발라. 50팩토리의 발라입니다. 화장실에서 날 법한 석고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네, 이것도 작업성 좋아요. 없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코팅 끝. 오늘따라 슬릭감이 좋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게러지 내부에 문을 닫고 작업하여 습도가 높은 조건에 시공 직후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비과학적인 슬릭감 체크는 제가 느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차 전 샤워 노즐로 분사해보니 스위스백스 로터스 스피드 구역만 물이 퍼져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압수를 분사해보니 좋아보이는 구역은 루미너스 블랙 그래핀 바운드 서울 구역이 고압수 주변에 물뭉칩이 적은 느낌으로 발쓰레기 좋아보였습니다. 오늘 3PH 제품은 매니악입니다. 오염에 따라 1:5에서 1:100까지 사용하는 폼건 프리오시는 1:10으로 희석시 13PH가 나왔습니다. 알칼리 프리워시를 분사 후에 차량 전체에 뿌리고 남은 걸 다시 한 번 더 도포해줬습니다. 코우케미와 니그린 자리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케미컬을 밀어내는 느낌이 보였습니다. 뉴트럴 폼 샴푸는 폼건 1:10 비율로 희석했지만 실수로 알칼리 폼건 프리오시가 소량 희석이 되어 9.81pH 약 알칼리로 사용했습니다. 압축 분무기는 1:100, 버킷은 1:400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블랙앤랩 1:300, 1.8L, 60ml, 100 넣겠습니다. 100. 와, 이것도 고독하네. 블랙앤랩 카샴푸는 한성 제품으로 희석비가 1:300이지만 조금 더 높은 약 1:200 정도로 희석하니 5.27pH로 측정되었습니다. 약 알칼리 폼을 분사하고 약 4분 뒤에 산성 카샴푸로 미트 세차를 하고 나니 코팅제에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게 보였습니다. 내화학성에선 루미너스 블랙 그래핀 에디션이 가장 좋았으며 코우케미 니그린 바운드 서울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확인해보면 내화학성에도 좋았던 제품들과 비슷하게 루미너스, 코우케미가 가장 빠르게 물기를 흘러내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제품 지원해주신 파트4에서는 루미너스 블랙 그래핀 에디션 제품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지원해주신 덕분에 총 파트 7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파트 5 제품은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는 중간 가격대의 중저가 모락스입니다. 감사합니다.